우리 7년차 비혼 에이퍼 최근 공통 관심사가 부동산 재테크 노후. 야 진짜요? 아, 이제 진짜 어른이네. 네. 누가 부동산입니까? 누가 시작을 했어요? 제일 처음 출발. 어머 산들 봐요. 산들이? 동네 부동산 아저씨들과 함께 동네 시세 알아보고 다니고 주식 공부를 시작했다. 주식은 위험한데 산들아 주식은 위험한데? 주식은 그냥 한번 발만 한번 넣어봤다가 네. 어머 이거 아니구나 하고 뺐고. 부동산 쪽은 지금 어디가 좀 핫합니까? 부동산을 일단 본인 동네가 어디예요? 아, 얘는 알면 안 알려줘요. 본인 동네가 어디예요? 와, 네? 그 멤버들한테도 안 알려줘요? 아니 아니 알려주죠. 아 궁금이야 지금 다. 와 웃기다 이 사람들 진짜 웃기다. 와 지금 뭐, 다들 모르는 직장 눈빛인데. 어느 동네? 일단은 저희 지금 마포. 어? 마포는 아니, 요즘 마포는 뭐? 나 꿀주먹. 마포에 살자. 마포 꿀주먹. 마포 좋죠. 마포 사실 오를 때까지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좀 어디 쪽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도 이제 성산동이거든요. 네. 성산동이 좀 성산동이 아직 그 망원은 이제 망 망원 그렇죠 상암 망원 상수 이렇게 쭉 점수 그쪽이 완전히 떴죠. 이게 점점 좁혀오잖아요. 네. 이게 여기 성산동. 성산동 네. 오른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성산동만 남았어요. 지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좁혀오는 중이라. 아 근데 성산은 많이 안 떨어졌죠. 예? 아니 안 떨어졌죠. 떨어지진 않았어요. 본인 산 거잖아요, 그죠? 예. 아 축하드립니다. 자 제곱미터 어떻게 돼요? 공급 전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공급 전용. 단어가 다르잖아. 다른 멤버들은 어때요 지금? 투자. 다른데. 재테크. 다 비슷하게. 한드리가 소스 안 줬습니까? 형 이거 가야 돼. 아, 이거도 가. 중요한 건 안 알려. 아 그래서 아 형도 같이 하잖아. 그러면 산들이 제보로 신우도 네. 내 집장만 하신 거예요? 네. 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끼리 약간 집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붐이 좀 일긴 일었어요. 저희 사이에서. 그렇지 그래서 미래를 또 봐야 되니까. 그 부동산 씨랑 또 같이도 밥도 먹고. 그렇죠. 아니 뭐 밥도 마시고. 바로 진영이한테는 왜 소스를 안 줬어요? 공찬이한테는. 저 진영이는 버는 적도 없고. 저는 아직 그냥 모으고 있어가지고요. 아 그냥 모으는 중. 예. 뭐 많이 썼어요? 아니요, 전 흥청망청. 제 장남이라 집을 외우고 아, 있어서 이거 보자. 아 지금 그 정도 톤이면 사람이 좋다 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수면 다큐 사람이 좋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주변 아들 톤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모으고 있어요. 네. 네.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네. 하고 부동산에 아직 관심 갖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진영이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뭐 어디 어딘지 모른다면서요? 아예 뭐 아예 전혀 아니에요. 지금 뭐 그 재벌로 소문이 났던데. 아니 절대 아니고. 진영 씨도 슬슬 준비해야죠. 왜냐면 산들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뭔가 준비를 하니까 앞으로. 네, 저도 약간 이런 쪽에 관심은 있는데. 네. 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언제가 때입니까 그러면? 네, 아니, 조금 더 참아야 될 때 아닌가. 아, 좀 더 내려가면 아, 그때 약간 한번. 그런 시기를 잘 봐야 되는 거 같아요. 산들이하고 신호가 지금 성급했군요. 약간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자 그리고